남녀 지도편이 되겠습니다. 제6장 남녀 지도. 산에 남, 이슬유, 넉사, 큰덕. 몸신, 말씀은, 글서, 판단할 판. 그래서, 남유 사덕하니, 신은 서판이니라. 신습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밭전에다가 힘녀. 그래서 밭을 가려면 이제 힘, 저기 힘센 이제 팔의 상영자입니다. 요거는 요것도 상영자고, 요것도 상영자로 힘센 이런 팔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논밭에서 이렇게 밭을 경작하려면은 이런 힘이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이제 글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골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말붙이라 그래가지고 고문 도구를 의미합니다. 고문 도구. 이렇게 칵칵 찌르는 거 몸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이 말을 미덥지 못하게 하면은 이제 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상가 말하다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거짓의 말. 미덥지 못한 말을 하면은 저런 날붙이로 고문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할 판. 요거는 형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도. 칼도에다가 절반 반. 이게 원래는 이 소를 반으로 뚝 자른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반은 둘로 나누다. 칼로 분명하게 이렇게 깍 똑같이 양쪽으로 똑같이 나눠야겠죠. 똑같이 나눠야 되는 모양에서 이제 판단하다, 가르다, 나누다, 또 이렇게 잘 나눠서 판정하다의 뜻을 가진 글자가 판단할 판자가 되겠습니다. 말 뜻을 새겨 보면은. 남자에게는 네 가지 덕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가짐이 바른 자세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도 경건하고 신중하게 무겁게 이렇게 말 솜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은 또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내는 거라서 옛날에는 글씨체를 잘 쓰는 것도 인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 이런 하는 마음이 사리 분별을 판단할 때 정의롭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요네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자여 계집녀 이슬유, 넉사, 길일례, 큰덕, 얼굴용, 말씀은 장인공. 그래서 여유 사예하니 덕경 엄공이니라. 여 길일례자. 요거는 말씀원에다가 줄여자, 더블여자라 그랬죠. 말씀원에다가. 자, 요거는 원자가 여자는 어금니 아자에서 이제 나온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위아래 어금니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맞들려 짜라 그랬죠. 맞들려 양손으로 어떤 물건을 받들어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라 그랬죠. 마주 들었어. 그래서 준다는 뜻과 더불어 같이 한다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다. 기릴 예자는 칭찬하다의 뜻이 또 칭찬, 칭찬하다. 그러니까 말과 더불어서 말로서 더불어 가지고 칭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붕 띄워주는 거죠. 칭찬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용자는 그래서 이거는 그 형성자가 되겠고 얼굴 용사도 형성자가 되겠고 오는 진면자에다가 거기 이게 음이 되면서 골곡은 입구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입. 그래서 여기 집이나 입처럼 이렇게 무엇을 많은 것을 갖다가 담아 넣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굴 용자로도 쓰이는데 용자는 무엇을 이렇게 가득 담아 넣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장인 공자는 상행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인들이 이렇게 끌의 모양으로 곡자라 해가지고 이런 끌의 모양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공구를 본뜬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구를 본뜬 거니까 공작하다, 만들다라는 뜻. 만드는 거는 또 장인이라고 그러죠. 잘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장인이란 뜻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여유사예하니 덕용엉공이니라. 여자에게는 네 가지 기림이 있으니 덕. 여기는 이제 크단 큰 마음씨, 큰 덕자니까는 여자에게는 제일 우선으로 따지는 덕목이 그 마음씨. 여기서는 이제 마음씨를 나타낸 글자고, 자, 얼굴은 이제 꼭 얼굴뿐만 아니라 맵시, 그 모양이라든가 깔끔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수수하면서 그런 얼굴 맵시. 그 다음에 여자도 남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 솜씨, 말 맵시라든가 말씨도 이제 중요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장인공 이제 여자는 옛날에 지금처럼 이제 옷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니까는 이때는 바느질 솜씨를 의미하는 글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느질로 뭐 이부자리도 이렇게 맞춰 꿰매고 옷도 만들어서 지어 입고 이런 네 가지 덕이 이제 필요한 걸 이제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 13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